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경기도 국감 첫날 핵심 이슈 최창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경기도 국감 첫날의 키워드는 단연 서울 양평고속도로입니다. 본 질의에 나선 19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의 의원이 질의 쓸 정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등을 놓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원안과 변경 안에 비식값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죠. 누가, 왜, 어떻게 이 변경을 시켰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리 지침상의 규정을 보시면은 현재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하지만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에는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초 목적, 빠른 추진, 주민 수관 해결 측면에서 저는 원안대로 추진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정책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기회의 보장이라는 보상을 해야 한다 하는 철학에서 출발을 하시고 또 경기 북부가 그동안 미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게 또 거꾸로 성장 동력으로,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내년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셨죠? 예, 정말 열린 마인드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외에도 악성 민원인 대책과 기회소득지급, 교통체계 정비 등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